배드민턴에서 서브는 반드시 허리 아래에서 행하는 방어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요. 서브의 방향은 서버가 짝수 포인트를 취했을 때는 우측 서비스 코트에서, 홀수 포인트를 취했을 때는 좌측 서비스 코트에서 각각 서브와 리시브를 실시하도록 합니다. 복식에서 서버와 리시버는 계속해서 번갈아 실시하도록 합니다. 별로 어려워 보이지 않아요. 그냥 툭 보내면 될 것 같은데 이 서비스에도 어떤 기술, 노하우가 있나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특히 남자 단식 경기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네. 서비스가 그렇게 중요하진 않은데 복식 경기에서는 서비스의 비중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죠. 거의 이제 경기에서 한 50%도 넘게 서비스가 중요한데요. 서비스의 경우에는 네. 상대가 예측을 못하게 짧고 정확하게 보내거나 아니면 높고 길게 보내서 상대가 서비스를 쉽게 처리하지 못하게 보내는 게 이 서비스의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제 상대가 쉽게 공을 못 치게 이제 서비스를 하는 거죠. 서비스는 이제 크게 이제 두 가지가 나눠지는데요. 포핸드 서비스하고 백핸드 서비스가 나눠지는데 네. 우선 포핸드 서비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포핸드 서비스는 네. 일단 셔틀을 세 손가락으로 잡아주세요. 잡은 상태에서 셔틀을 일단 놔두고 스윙을 한번 해보세요. 멀리 빈다 생각하시고. 그렇죠. 다리는 붙인 상태에서 11자로 한 상태에서 앞으로 하나, 둘, 셋. 이 자세에서 팔로싱은 왼쪽 어깨로 넘어갈 수 있게 자연스럽게. 왼손은 공을 잡고 있다가 그냥 놔주기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단식 경기에서 주로 구사하는 포핸드 롱 서브는 셔틀콕을 높게 멀리 쳐서 상대방의 백바운더리 라인 깊숙한 곳에 떨어지게 하는 서브인데요. 포핸드 롱 서브의 방법은 왼발이 앞으로 향하도록 서고 팔을 몸 뒤로 쭉 뻗은 상태에서 시선은 정면을 향하도록 합니다. 이때 라켓 헤드는 아래를 향하도록 하며 허리 높이보다 낮아야 합니다. 다음은 셔틀콕을 오른발 앞쪽으로 던져놓고 허리 아래에서 3개 쳐올리는데 임팩트 후 라켓 끝은 왼쪽 어깨 위로 올라오도록 합니다. 포핸드 숏 서브는 셔틀콕을 네트 위로 살짝 넘겨서 상대방의 숏 서브 라인 근처에 떨어뜨리는 서브인데 서브의 방법은 포핸드 롱 서브와 동일하지만 임팩트 시 허리 아래에서 살짝 쳐올리면 됩니다. 백핸드 서비스는 잡은 상태에서 마찬가지로 라켓을 뺐다가 밀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왼쪽 팔이 흔들리면 안 되고 그리고 또 살짝 잡아주셔야 돼요. 살짝. 최대한 안 흔들리게 살짝 잡아준 상태에서 그대로 갔다가 돌아올 때 이것도 셔틀을 그냥 툭 놔주세요. 보세요. 잡은 상태에서 갔다가 편안하게 힘 빼고 팔은 쫙 뻗으시고 잡은 상태에서 하나, 둘. 그렇죠. 그냥 편하게 쭉 밀어주시면 돼요. 지금은 숏 서비스였는데요. 롱 서비스 될 때는 여기서 뺐다가 더 위로 좀. 그렇죠. 더 위로 좀 튕겨주시는 거죠. 숏 서비스 될 때는 그냥 밀어주기만 했잖아요. 롱 서비스 될 때는 손목을 튕겨주세요. 손목을. 손목을 사용해서 통 튕겨주세요. 많은 동호인분들이 롱 서비스 드시면서 이 핸드오버가 되거든요. 손이 꺾이는 거예요? 그렇죠. 헤드가 라켓 면보다 높게 올라가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걸 주의하시면서 손목을 튕겨주세요. 예. 요즘 추세가 이제 거의 이제 단식 선수도 그렇지만 특히 남자 단식과 남자 복식, 여자 복식, 복식 종목에서는 거의 백핸드 서비스를 넣고요. 네. 남자 단식에서도 공격을 위주로 플레이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서비스를 상대한테 쉽게 안 주기 위해서 백핸드 서비스를 많이 넣거든요. 포핸드 서비스와 다르게 백핸드 서비스는 상대가 아, 이 선수가 서비스를 어디로 넣겠다, 롱 서비스를 넣겠다, 숏 서비스를 넣겠다, 그걸 읽히는 확률이 적거든요. 스윙 동작이 작다 보니까 상대한테 읽히는 게 더 적거든요.
백핸드 서브의 자세는 오른발을 앞으로 향하게 서고 팔을 몸 앞에 두는데 백핸드 숏 서브의 경우 셔틀콕을 왼발 앞쪽으로 던져놓고 살짝 쳐올리면 됩니다. 백핸드 롱 서브의 경우 숏 서브와 동일하지만 임팩트 시 순간적으로 손목을 이용해 세게 쳐올려주면 됩니다. 서비스를 잘 넣으려면요. 일단 이게 안정돼 있어야 돼요. 팔이 그러니까 라켓하고 공을 잡고 있는 손하고 흔들림이 없어야 돼요. 흔들림 없이 상대를 보면서 상대가 앞으로 들어올 건가 뒤로 나갈 건가 그 생각을 하고 있어야죠. 김동문 선수가 좀 어떻게 보면 심장이 크다고 그러나요? 그래서 서비스도 잘 넣었던 것 같아요. 선수 생활하면서 가장 서비스 받기가 좀 힘들었던 선수예요. 김동문 선수 서비스가요. 근데 네트가 있다면 거의 안 뜨고 네트하고 비슷하게 들어오는 거죠. 네트하고 비슷하게 들어오고 그 라인에도 뭐 이만큼씩 인되는 게 아니고 한 이 정도 오차 범위가 이 정도 진짜 적은 오차 범위에서 들어와야지 정확하게 들어오는 거죠.